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길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골육천도 현장을 이제 어, 가면서 이제 이분 저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종교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해감과 노력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뭔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또난 매주에 교회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도 매주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나가야 되고 또못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이제 전혀 종교라는 것과 이제 거리가 먼 지금까지 초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함을 며또 인생의 그 어떠한 풍파도 겪어보지 않고 조용히 무던하게 또 평범하게 살아온 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라도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니 조차도 어,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갑자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느냐 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또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던 모든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생각과 사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그 복음이 정말 그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또 뭐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삶은... 이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구별하고 판단하여서 내 행동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어, 얘기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안에 다른 한 쪽에 가둬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대로 내 예치질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고 어, 또 적용하여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서 또 영육관의 장망터를 넓혀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분주한 인생입니다. 네, 분주한 인생입니다. 어,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어, 본문에 기록된 이 마을이 어디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을이 베다이임을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종종 가셨던 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베다이 마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집안 식구 모두는 예수님과 가족처럼 지낼 정도로 네,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 지냈던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모두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둘은 각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39절과 40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라고 또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마르다 역시 어, 음식 준비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굉장히 화가 났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지금 화가 난 것도 맞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더큰 짜증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저 마리아에게 한마디만 해 달라. 너도 가서 음 언니 음식 장만하는 거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어렵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하신다거나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보고 가서 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봉사와 구제, 뭐 섬김, 헌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다가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기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본문의 마르다처럼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본질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전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에 치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은혜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냐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제 1년을 준비해서 뭐 가을 밤이나 또 겨울 밤 때쯤 되, 되면 그 학교의 동아리들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모여서 찬양의 밤 같은 것을 하곤 했습니다. 어, 당시에 저는 역시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고, 역시나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바짝 찬양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인생 이제 첫 찬양 인도다 보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어, 사람 앞에서 참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네, 자주 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공연이 끝나고 탈진할 만큼 어 이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 너무 공허하고 또 너무 이제 허무했던 허무했습니다. 어 지금 이 마르다처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쓰러질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감사와 기쁨의 고백보다 허무와 또 공허한 느낌이 이제 더 크게 이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아마 제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가 이제 훌쩍 지나서 그 마음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치유되어졌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여기 청년의 예배를 이제 드림홀에서 드렸을 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네, 어,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제 메신저가 되어서 또이 자리까지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안 되냐? 강단을 통해 쏟아지는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을 내 뒤에 놓고서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고 또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이쯤 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고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편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나를 어, 살리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영적 영향력을 제대로 입히면서 또그 현장을 뒤집고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빼앗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의 이러한 불평섞인 원망에 답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선행 봉사 구제 열심 등등 다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와 같이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축복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지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램넌티들에게 어릴 때 반드시 영적으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가르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랩넌트 시절에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 또 전문성의 규모를 갖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시대 살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 이러한 규모와 또 서밋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제가 윤영국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시절에 참 복음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질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모든 레넌트들과 또각 기관 부서 또 그리고 예스키즈와 또 YS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레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상 살릴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서 세번 정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또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총세 번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세 번의 언급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발과 모두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 발치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뭐냐 제자가 라비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발치에 앉아서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겠다라며 집중하기를 선택한 마리아는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받는 자세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풍성히 흘러넘쳐서 즉 성령의 역사 또한 풍성히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서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하는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축복 역시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어, 현장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또한 체험하면서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모두가 쓰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함께 보시면 어딘가 이두 사람에게 닮은 구석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엇인가 행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복음적인 구원관입니다. 율법 교사나 마르다는 한마디로 행함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행함이 바로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나 구쟁 뭐 선행 뭐 헌신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함이 앞서다 보니까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마르다는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도 없이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심지어 염려와 근심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심지어 염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땅이 사회적 정치적으로서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마르다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각종 문제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혹은 접하지 못하도록 설령 접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윤리나 뭐 선행, 봉사, 구제, 헌신, 섬김, 다른 열심과 노력의 방향에 맞추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순종하시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항상 그 듣는 것에 말씀 듣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